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글록 26, 아카데미지 26입니다. 제가 좋아서 두 개를 샀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록 이 녀석도 지금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9버전도. 네. 9버전하고 10버전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네, 박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AGF, 네, 아카데미 건 팩토리. 그리고 여기 기존의 차이점이 옛날식의 빨간색에서 이런 색깔이 빠진, 물빠진 아카데미 마크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아카데미 20세용에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되고 디자인이 좀 이 박스 광택이 뭐 무광택이라든가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14세용도 이제 물빠진 아카데미 마크를 쓰네요. 좀 디자인이 예전에도 뭐 나쁘진 않은데, 박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더 예뻐진 디자인. 뭐 아카데미 디자인은 뭐 알아줘야 되겠네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역시나 트리거 세이프티 생략됐죠. 그리고 뭐 스토퍼 같은 경우에도 뭐 몰딩이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그림 색깔을 해놨지만은, 아쉽게도 실제 보면 조금 모자란 뭐 디테일 외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스프링 파워드라고 되어 있고, 더블 허버 완성, 2억 원 뭐 배상 책임 배상 가입. 예, 뭐 이렇게 적혀 있고, 14세에서 20세,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격은 7,000원. 예, 싸고 괜찮습니다. 열어볼게요. 박스 되게 예쁘고요. 어쨌든 기존보다는 좀 더 디자인이 좀 예뻐진 이 박스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영어로 이거저거 막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뭐. 예. 네, 기본 구성품들 다 이렇게 있고요. 자, 총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네, 색깔이 역시나 탄색이 예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기존에 뭐 바뀐 점은 없는 것 같네요. 탄이 또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네, 예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거랑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기존 제품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네, 글록 26 예전이랑 뭐 딸리 뭐 다른 거 없고, 뭐 그립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뭐 서브 컴팩트급 9mm 중 호신용으로 인기가 많은 26, 네, 글록 26. 이것은 최근 영화 존 윅인가요? 존 윅 릴로디드에 보면 또 글록 26이 나와서 짜증나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딸랑 글록 26밖에 없던 그 박스 상자가 생각이 나네요. 자, 탄창 멈치 사용법과 짤짤이 탄창 사용법, 안전장치 사용법. 분해 레버가 안전장치죠. G26 슬라이드를 당기고 쏜다. 방아쇠를 당기면 비비탄이 발사됩니다. 여기 있는 이 트리거 세이프티 어디 갔냐고, 이거 굳이 이걸 생략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또 파손 문제가 생겼는지 아카데미에서는 트리거 세이프티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형 아카데미 총 자체가 컬러 파트입니다. 이 총은 색깔이 회색이죠. 아예 보이십니까? 이거 트리거 세이프티가 재현이 되어 있죠. 옛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 그리고 각인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글록, 네, 완벽한 글록 각인. 오스트리아 글록 여기도 되어 있죠. 뒷면 KSG라고 적혀 있고, 여기 글록 각인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 구형 버전. 하지만 네, 이제 예전 거 까만 거랑 비교해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각으로 옛날 거 각인 밀어버리고, 글록 라이선스 사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아카데미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런지. 아, 그리고 토이스타 글록이 이보다 좀 크던데, 토이스타 글록도 작게 나온 총이라고 하던데, 실총보다는 아마 훨씬 작은 것 같아요. 아카데미 글록도 토이스타 글록보다 아카데미 글록이 작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모형을 볼 수 있겠죠. 이 길이는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어. 이만큼이나 컬러 파트 크면 1cm 이상이면 이만큼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그렇고 검정색 뭐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탄창이나 뭐 모든 부분에서 똑같고요. 뭐 메이드 인 필리핀 각인부터 해가지고 뭐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네, 검정하고는 그냥 단지 색상만 이렇게 바뀐 거죠. 네, 딱 봐도 이렇게 색상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죠. 네, 봐도. 박스 아트에는 좀 예, 박스 아트도 뭐 노멀노멀한데 네. 자, 총 자체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자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몰딩으로 처리된 부분, 각인 미름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이 각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밀어버렸죠, 각인을. 그리고 이쪽 면에 있는 각인들마저, 슬라이드에 있는 각인들마저 다 날려버렸네요. 여기 각인들이 없어졌습니다. 서글픈데 구형 버전이 참 좋긴 좋네요, 확실히. 그래도 뭐 가격도 옛날 가격 그대로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신형 버전까지, 색깔 탄색 버전까지 내주는 아카데미한테 그나마 좀 고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특히나 딴 거 다 필요 없고 아카데미 글록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왠지 저한테 맞아요. 그냥 이렇게 딱 맞거든요, 저한테. 아무튼 네, 저는 이 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샀고요. 짤짤이 소리가 난다는 건 제가 싸봤다는 뜻이겠죠. 네. 아무튼 이거 두 개를 제가 구입을 했고, 이제 뭐 네. 자체적인 설명을 또 들어가 볼게요. 뭐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만. 네. 자, 탄창은 아카데미 짤짤이 탄창을 이용합니다. 기존 구형 버전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 여기 보면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이 동그란 부분으로 피비탄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짤짤이로 변형이 됐죠. 옛날 버전은 짤짤이가 아니고 열리지도 않네요. 네. 이 안에 웨이트가 들어있습니다. 무게가 무겁거든요. 무겁고 탄을 장전할 때는 1위로 비비탄을 집어넣어서 장전하게 돼 있습니다. 짤짤이 기능이 없어요. 대신 무겁고 웨이트가 들어있는 무거운 탄창입니다. 그냥 웨이트를 제거를 하고 내부를 비워서 짤짤이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뭐 굉장히 잘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부는 글록 각인이 있었는데 뭐 재현도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글록 각인이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자, 꼭 구형하고 비교하는 게, 제가 구형을 꼭 써봤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각인은 오스트리아 각인 지웠고요. 이 부분도 각인 지웠고요. 여기 측면 여기도 각인을 지워서 날려버렸고요. 여기도 글록 각인 네모나게 있어야 되는데 없죠. 글록 각인이 여기 있어야 될 부분에 없습니다. 네, 날라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장점은 뭐 이건 총 색깔 자체가 애초에 컬러 파트였기 때문에 이건 아무 그것도 아닌데, 일단 블랙으로 제대로 갔고요. 이 튀어나온 것도 원래 그 길이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길이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제가 일단 이걸 잘라버리든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이만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순정 자체로는 이 컬러 파트는 못 보겠네요, 솔직히. 그러나 박스 아트에도 그대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 보면 아카데미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가이드가 재현이 되어 있네요. 오. 네, 슬라이드 가이드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네요. 이게 몰딩인 줄 알았는데. 네. 자, 외부 각인들은 좀 허접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메이드 인 필리핀에서 적혀 있고요. 슬라이드 스토퍼는 이렇게 뭐 잘 몰딩으로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원래는 슬라이드 분해 장치인데 안전 장치로 되어 있고요. 반대편은 더미일 건가요? 더미가 아닌가? 예, 더미가 아니고 같이 움직이네요. 예.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분해 장치의 역할보다는 안전 장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탄창 괜찮고 무게는 되게 가볍고요. 예전 구형 버전은 웨이트라도 있었는데 이것도 가벼운 편이지만 이건 그냥 장난감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네요. 아카데미 제품 최고의 단점이 무게입니다, 제가 봐도. 네, 예, 뒷면도 뭐 글록답게 잘 되어 있고, 제가 이거는 점을 찍으려고 구멍을 이렇게 냈었네요. 네, 리어 사이트가 조금 허술한 것 같은데 얘는 어떨까? 얘는 또 안 된, 여기는 앞에만 제가 구멍을 내 가지고 색깔 칠했는데요. 일단 여기도 구멍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사이즈 네. 잘 되어 있고, 탄창 뭉치. 아, 그리고 이 녀석은 하부 프레임이 모나카 방식으로 나사로 체결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색깔 때문에 더 드러나죠. 여기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체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부에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가 또 삭제가 되었네요.
뭐 옛날 거에 비교해서 예, 굉장히 화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나온다는 것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탄생으로 신제품까지 만들어주니까 상반기 신상품으로 이렇게 발매가 됐네요. 네. 자, 또 어디를 더 설명드릴까요? 뭐 외관은 뭐 보시는 대로 괜찮습니다. 뭐 트리거셉티 생략되고 각인 날라간 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고, 웨이트보다는 솔직히 실제 사용할 때는 짤짤이가 좀 좋으니까 탄창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뭐 잘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에어코킹 특성상 그렇게 무게가 나가지 않는 점, 네, 메탈 부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점 때문에 그렇게 뭐 서운해할 건 없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게 좀 딸그락거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테이프로 묶어놨을 건데 얘는 안 딸그락거리네요. 약간 탄창이 약간 딸그락거립니다. 그래서 전기 테이프로 여기 한번 살짝만 감아주셔서 이 딸그락거리는 유격을 좀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성능은 상탄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 파워 약하면서 상탄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성능이 조금 구리다라고 예, 표현을 하겠네요. 약간 안 좋습니다. 성능은 15m에서 20m 사이 날아가는 것 같고요. 0.12g 탄 사용해가지고 일반 14세용 탄의 나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2g 쓰면 쭉 찍기는 하는데 거리가 되게 한 10m 정도밖에 안 날아가고요. 2g 써봤는데 거리가 너무 안 나오고 0.12g 탄을 쓰면 일단 기본 아카데미 탄을 쓰면 14m, 15m 정도 15에서 20m 사이는 날아가는데 탄이 바로 위로 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워는 약한데 호보발로 이렇게 거리를 날아가는데 어떻게 또 그런 세팅을 하는지, 아카데미도 정말 그런 기술력이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진짜 파워는 정말 약한데 멀리 날아가요. 잘 만들었어요. 무섭다. 예, 그러고 보니까 옛날 구형 이 녀석은 얘도 호법이 달려있는데 이 더블 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 호법식이 어떠냐면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 더블 호법은 이렇게 두 점으로 눌러주는데 확실히 이 호법 챔버가 이 옛날 거보다는 이제 신형이 확실히 좋아요. 이 호법이 이상하게 먹어가지고 탄이 얘는 이상하게 날아가던데 하여튼 얘도 파워 제한이 있을 때 시절이라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뭘 더 설명드려야 되나. 뭐 대체적인 건 다 했고 외부 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냥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예쁜 글록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검정색하고 비교해서도 뭐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죠. 제가 글록 26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검정색하고도 비교해서도 뭐 무척 마음에 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한 발만 실내에서 한번 쏴볼까요? 소리는 들으실 수 있을 건데. 자, 실내에서 쏩니다. 어디 벽에 한 번에 맞겠죠? 쏘겠습니다. 시작. 아, 상탄이 심하다. 아무튼 좀 위로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타겟팅 할 때는 제대로 갖고 놀기가 조금 힘든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아무튼 글록 26 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만져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블랙 버전도 제가 재밌게 갖고 놀았는데 탄색 버전은 조금 더 임팩트 있다 그럴까? 왠지 사막에 온 듯한 탄 색깔입니다. 예쁘네요. 투톤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바리에이션을 늘리는 아카데미의 전략도 있지만 나름 인기 기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우리 어린이분들이 갖고 놀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이 컬러 파트랑 색깔이 조합이 돼서 더 예뻐 보이는 그런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따로 뭐 장단점 나누기 힘들고 뭐 그 정도네요. 그립감 굉장히 저한테는 딱 맞고요. 그립감 굉장히 좋고 뭐 그렇습니다. 장점 단점 뭐 설명 따로 드리자면 뭐 장점은 역시나 투톤 색깔이 지금 새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단점은 이게 좀 길다는 거. 조금만 짧으면 되는데 색깔 있는 건 문제 없잖아요. 이만큼만 짧으면 되는데 아무튼 예, 조금 이게 좀 길다는 거 좀 단점이고, 그리고 탄이 너무 뜹니다. 0.17 탄을 써보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성능으로 쓰는 총도 아니고 이 정도면 권총전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그냥 딱딱거리면서 예. 아무튼 저는 뭐 서바이벌은 하지 않고 콜렉터라서 예.
네, 여러분들께 또 신형 버전을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장점 뭐 크게 설명 드릴 게 없네요. 더 이상 보시는 대로고. 네. 진짜 작고 귀여운 글록 26의 모델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이걸 쌍권총으로 쓰던 그 여자 누구였죠? 블랙 위도우가 맞나? 하여튼 그 로마노프 요원인가 맞나? 하여튼 그 예,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스 뭐 거기서도 나오는 그 글록 26 쌍권총이 생각이 나는 거냐. 네, 일단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글록 26 탄색 버전. 뭐 기존하고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총이고 추천할 만한 총입니다. 좀 탄이 좀 뜨는 것이 뭐 파워나 이런 건 조금 불만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네요. 이거 말고 지금 제가 같이 구입한 글록 19는 파워도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색상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글록 19를 조금 더 권해보고요. 뭐 가격 싸고 휴대성 높은 거 이런 건 글록 26 지금 이걸 또 권해볼 만하네요. 네. 네, 오랜만에 또 재밌는 장난감을 또 갖고 놀아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